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learning how to glide. I've discovered the secret of happiness is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키다리 아저씨에서 제루샤 역할을 맡은 배우 유주혜입니다. 사랑스러운 제루샤 역할을 맡은 장민재입니다. 제루샤 역을 맡은 김효한입니다. 키다리 역을 맡고 있고 제르비스 역을 맡고 있는 김동구입니다. 김경수라고 합니다. 제르비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르비스 역을 맡게 된 테이입니다. 제가 4년 전에 했었었는데 그때 하고 나서 너무 좋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도 조금 있었어요. 꼭 다시 해보고 싶은 작품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너무 일단 기뻐요. 네, 행복하고. 초연 공연을 봤었어요. 극도 너무 좋았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악보를 막 혼자 보면서 노래 익히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강렬하게 남아있던 뮤지컬을 참여하게 돼서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따뜻하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키다리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의 대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연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2016년도부터 공연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 작품이 롱런한 거잖아요. 이런 사랑받는 작품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되게 깨끗하고 순수한 원작이에요. 마지막 편지를 보면서 펑펑 울었었거든요. 또 멋지게 뮤지컬로 장식한 이 키다리 아저씨에 참여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영광입니다.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보진 못했고 작품을 겪은 배우들, 본 배우들이 다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꼭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기회가 돼서 이번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그리고 약간 설레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루샤는 너무 멋진 아이예요. 네, 씩씩하고 그리고 활발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제루샤랑 비슷하다고 고아원 출신의 잡다한 일을 다 도맡아서 발랄함, 독특함, 열정, 그리고 사랑스러움으로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제르비스라는 인물은 거대한 집안에서의 책임감 때문에 원하던 꿈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인물. 근데 누군가를 응원하고 또 묵묵히 바라봐주고 앞에 드러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그 바람의 느낌? 키다리 아저씨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도 되게 많이 바뀌어요. 고아원에서, 학교에서 또 락 윌로우라는 곳도 가고 여러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느끼는 그 바람의 느낌? 그런 거를 제루샤가 많이 계속 느끼는 것 같아서 제루샤 노래 중에 행복의 비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자라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듣고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설렘인 것 같아요. 작품 자체가 편지를 쓰고 읽고 하는 형식을 보여드리는데 편지라는 것이 쓸 때도 또 받아서 읽을 때도 굉장히 설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저는 설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보기 전에는 소설이라는 키워드가 딱 떠올랐었는데 제루샤의 성장, 사랑과 성장,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좀 더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을 보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뭐랄까 행복?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루샤가 부르는 근데 거기서 현재를 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행복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어른들의 오아시스. 사실 뭐 저도 이제 40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나이가 찬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키다리 아저씨는 사회 안에서의 역할, 사회 안에서 해내야 되는 어떤 위치보다 마음 안에 있는 그 맑고 깨끗한 오아시스 같은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약간 어른이 되기 좀 지쳤나 하는 분들은 보시면 마음속에 있는 그 오아시스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하튼을 갔다 왔어요. 실제로 제르비스가 제로샤한테 맨하튼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봤다고 나 거기 그때 가봤어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뭔가 웃기기도 하고 이거 내가 잘 표현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부끄러움이 좀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나 늙지 않았는데 왜 내가 늙었을까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 경수 배우님이나 태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많이 빨개지고 귀가 많이 빨개지고 다음은 내 차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좀 부끄러움을 극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분위기가 또 어떤 연습실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따뜻한 게 느껴져요. 그 연출자님도 그렇고 우리 음악 감독님도 그렇고 또 우리 제작 스태프들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주는 눈빛이 보이고 이렇게 빨리 가까워져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관객 여러분 저희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충족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요. 많이 공연 보러 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꼭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망과 메시지를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다리 아저씨라는 작품을 사랑하셨던 분들 또 그리고 아직 보지는 못하셨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놀러와주세요. 2023년 뮤지컬 피다리 아저씨 이제 곧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갑니다. 저희 연습 열심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추운 겨울 따뜻한 사랑을 느끼시도록 저희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즐거움들을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제르비스의 눈빛으로 바라봐 줄 거라고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따뜻하게 마음으로 후원해주는 관객으로 여러분들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